여러분들 혹시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알고 계신가요? 에콰도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국 첫 경기 패배를 안겨준 나라 아니야? 무르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에콰도르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한반도보다 살짝 큰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땅에 묻혀있다고 하죠. 바로 석유! 에콰도르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19위의 수준으로 다른 산유국처럼 석유를 수출해가면서 돈을 벌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석유 말고 다른 딱히 내설만한 산업이 존재하지 않네. 결국 에콰도르는 수출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가 되었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석유 수출 산업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면 석유 가격에 따라 경제 상황이 뒤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석유 가격이 이례적으로 바닥을 찍어버리자 에콰도르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까지 선언했죠. 뭐 다행히도 IMF에서 돈을 빌리는 데 성공했고 석유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지만 현실은 에콰도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에콰도르가 빌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 결국 에콰도르는 또다시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국민들의 삶이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로 인해 적게는 450만 명에서 많게는 756만 명의 인구가 빈곤층의 삶을 살게 되었고, 전체 인구의 7분의 1이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심지어 먹고 살기 어려워진 에콰도르 여성들은 또다시 그곳으로 향한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너네 이거 뱀을 아니 다른 산유국들은 석유로 꿀 빨고 다 빨던데 이곳은 왜? 에콰도르 경제 상황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에콰도르 공화국은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면적은 2563만 7천 헥타르로 한반도와 비교하면 약 1.3배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나라에는 선택받은 국가에서만 나온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캐시템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석유. 어때 이 시끄러운 액체는 뭐다냐? 이거 혹시 간장하니요? 문땅에서 간장이 솟아져 나온다고 그런다냐? 에이라 이게 어딜 가서 간장이야? 간장이 이렇게 끈적거리는 거 봤어? 이건 석유잖아 석유. 에이 이게 석유라고? 오메 그럼 이제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요? 완전히 개타코마잉. 바로 그거지. 여기서 석유가 나와버린다고? 너무 달달하고. 이렇게 에콰도르 땅 아래 묻혀있는 원유 매장량은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3위일 정도로 남미에서 손꼽히는 산유국이라고 하죠. 2021년 기준 에콰도르에서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석유는 82억 7,30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19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까지만 살펴보게 되면 남미에서도 손꼽히는 산유국에 전세계 석유 매장량 19위 오를 정도라고 하면 엄청 잘 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에콰도르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2020년에 디폴트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디폴트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죠. 아니 석유가 이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디폴트 위기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에콰도르의 경제가 석유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석유 산업이 에콰도르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정부 세금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 석유 가격에 따라서 에콰도르의 경제가 흥하거나 폭삭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2020년에 에콰도르가 디폴트를 하게 된 이유도 원유 가격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발생했잖아요. 이후 전세계가 하나씩 봉쇄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수요가 없어지기 시작하니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떡떡떡락을 해버렸죠. 이로 인해 원유의 가격도 같이 폭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2019년 4분기까지만 해도 두바이를 기준으로 한 원유의 가격은 배럴당 62.45달러, 한 하루 약 81,800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2020년 2분기에는 배럴당 30.62달러, 한 하루 약 41,100원까지 떨어져 버린 거야. 이건 50%가 넘는 정신 나간 하락률인 거지. 그러다 보니 에콰도르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무래도 석유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석유에 올인해 있던 에콰도르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에콰도르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콰도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간절했던지 2020년 8월 4일 에콰도르 정부는 채권단과 만나서 174억 달러, 한 하루 약 22조 7,90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하는 채무 조정안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의 빚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쳐도 이것만으로 폭삭 망해버린 에콰도르의 경제를 살릴 수는 없었죠. 이때 에콰도르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MF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결과 에콰도르는 IMF에서 65억 달러, 한 하루 약 8조 5천억 원의 돈을 지원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콰도르는 당장은 지역문을 닫고 살아나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하죠. 아니 당장 위기도 해결했고 원유 가격이 오르면 에콰도르 경제도 다시 살아날 텐데 왜 또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에콰도르의 수출액도 증가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에콰도르가 이미 그 전에 빌린 돈들이 너무 많아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 하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1년의 기준으로 59%나 된다는 겁니다. 에콰도르의 2021년 GDP가 1061억 7천만 달러, 한 하루 약 138조 9천억 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부채만 해도 약 600억 달러, 한 하루 약 78조 4,700억 원이라는 거지. 결국 현재 부채를 다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빚이 엄청 많은 것만 해도 에콰도르는 어질어질하겠지만 에콰도르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죠. 에콰도르 먹여 살리고 있는 석유도 말썽이라고 하는데요. 에콰도르에서 나오는 석유는 중질유라고 합니다. 원유는 경질유와 중질유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죠. 먼저 원유의 경우 가솔린, 나프타, 등유 같은 이온 가치가 높은 성분이 많을수록 가볍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경질유는 이런 성분이 많아 별다른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중질유는 탈유 같은 여러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제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중질유가 나오는데도 정제 기술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결국 이 중질유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정제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 에콰도르의 수입품목 1위가 정제유라고 합니다. 아니 수출품 1위도 석유, 수입품 1위도 석유인 참 특이한 나라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자신들도 석유를 쓰려면 수입을 해야 해서 산유국이
하지만 국제적으로 기름값이 오르면 국내에서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원유값이 큰 변화 없이 일정하다면 다행이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점점 회복하고 있던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아주 하늘을 찔러버렸는데요. 2022년 2분기를 기준으로 배럴당 19.73달러, 한화로 약 14만 3,400원이라고 하니까 이에 맞춰서 2020년 5월부터 에콰도르의 기름값도 계속 상승했다고 하죠. 게다가 2020년 IMF에서 돈을 빌리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유류 보조금을 낮추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에콰도르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뭐 결국 에콰도르의 기름값은 미쳐버린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55달러, 한화로 약 3,300원이었고 경유 가격은 갤런당 1.9달러, 한화로 약 2,500원이었다고 하죠. 이건 약 1년 전에 휘발유 가격이 1.75달러, 한화로 약 2,280원이고 경유 가격이 1달러, 한화로 약 1,300원 정도 되던 거에 비하면 그냥 돌아버린 거지. 당연히 에콰도르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들이 기름값을 좀 봐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니들 같으면 이거 쓰고 써? 아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기름값이 오르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건 니들 사정이고 기름값 조금만 내리자. 아니면 우리 서로 얼굴 붉힐 수밖에 없어. LA 깡패놈들 같으니라고 꺼져. 지금부터 비상사태 선포 들어간다. 뭐 이렇게 2022년 6월 13일 기름값을 내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봉쇄하고 경찰에게 돌과 함병을 던지는 등 격한 모습을 보였죠. 이에 에콰도르 대통령 기에르모 라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과 시위대가 무력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6명이 죽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점점 격해지자 정부는 시위대와 타협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15센트씩 내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2022년 6월 30일 협상이 타결되면서 시위는 종료되었지만 에콰도르 정부는 마냥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왜냐? 시위 때문에 발생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먼저 시위로 인해 약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매년 약 7억 달러, 한화로 약 9,150억 원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빚 때문에 눈앞이 캄캄한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 거지. 에콰도르 정부부터가 이렇게 돈 때문에 한숨 쉬고 있는 마당이다 보니 국민들의 삶도 매우 고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에콰도르의 통계인구 조사청, 즉 INS에 따르면 25%에서 42%의 에콰도르 국민들이 빈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이 말은 즉 에콰도르 인구가 약 1,800만 명이라고 하니 적게는 450만 명에서 많게는 756만 명의 인구가 빈곤층이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전체 인구의 7분의 1이 매일 먹지도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중이라고 하죠. 이건 약 250만 명 정도가 굶고 있다는 소리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건장한 어른들도 제대로 못 먹으면 힘든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한창 잘 먹어야 할 어린 새싹들의 영양실조에 대한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유엔의 산하기관인 유니세프에서 수집한 통계에 따르면 성인이 되지 않은 에콰도르 사람들의 4분의 1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하죠. 뭐 이렇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경제활동이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 에콰도르 여성들은 다른 나라와 다를 것 없이 또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에콰도르는 매춘이 합법적인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 등록된 매춘부들이 허가받은 매춘업소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고 그들은 국가의 규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매춘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에콰도르 여성들은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호텔이나 특별한 장소에서 손님을 상대하게 되는데 육체와 정신을 쏙 빼놓는 노동을 한 대가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성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의 말에 의하면 한 번의 성매매에 필요한 금액이 13달러라고 하죠. 여기에서 3달러를 성매매 업소해주고 자신이 받는 돈은 보자키야 10달러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에콰도르 국민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마약 카르텔까지 에콰도르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14일에는 마약 카르텔 간의 분쟁으로 에콰도르 가야킬이라는 곳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죠. 게다가 2022년에 들어와서 불과 3개월 만에 강력범죄로 1,000명의 희생자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에콰도르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럼 뭐가 되었든 하나에만 올인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